반갑습니다. 지리민정팀입니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시행이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 다 9월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구나.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실망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수능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모의평가입니다. 모의평가. 여러분들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래도 9월 정도 됐을 때 저는 사실 6월에는 상당히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9월에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저는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되게 쉽구나. 너무 지리에 변별력이 없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제 선생님이 현장 수업을 갔다가 아이들의 점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애들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뭐 너희가 느끼는 거와 내가 느끼는 거는 다르겠지만, 나도 너희의 눈높이의 수준에서 바라보지만,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있죠. 꼼꼼히 풀어야 된다라는 거. 꼼꼼히 풀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 지리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는 거. 그 지역 지리가 강조됐다는 거는 제가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문제, 솔직히 말하면 난이도 있었던 문제, 뭐, 말 그대로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없어요. 그럼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였냐? 저는, 아, 19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풀기에 어려웠겠구나? 그 정도? 하지만 19번 문제가 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항상 뭐 우리 평균기온에서 어떤 내 지역의 평균기온을 빼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풀었잖아. 그러면 얘들아 솔직히 기본적인 너희가 개념을 공부를 했다면은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등급이 46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이 되게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거로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기본 개념과 지도 공부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자, 1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다음 글에 가해엽이 포함된 지도가 어디에 있냐.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았죠. 자, 지명은 선박의 크기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수에즈 막스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크기. 자, 우리 수에즈 운하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구평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가자고.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것을 수에즈 운하라고 하고요. 이집트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파나마크스. 파나마 운하, 우리 파나마 운하는 뭐니?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구분하는, 그쵸? 바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구분할 때 지리적 기준이 되는 거지. 자, 뭐, 그 다음에 말라카마크스. 가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를 의미한다. 자, 이제 글을 잘 읽어야 돼. 가해협은 여기에 힌트가 있잖아.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운 통로로 말레이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 말레이반도 말레이시아잖아요. 수마트라 섬 인도네시아잖아. 그럼 어디가 돼야 돼? 동남아시아 지역을 찾아야 된다. 얘들아, 여기가 어디니? 여기는 지금 북해연안 쪽이야. 영국이잖아. 영도. 그다음에 이곳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쪽. 그치?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그다음에 이곳이 바로 동경 105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적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아, 이곳이 바로 말레이반도. 그쵸? 아, 여기가 바로 얘 이름이 말라카 해협이라는 곳이야. 사실 우리에게는 말라카 해협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라카 해협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걸 알아두면 되는 거지. 여기서 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인도양이잖아. 인도 쪽. 그리고 이곳은 어디니?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불리는 바로 이곳이 아프리카 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되니? 그치.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그다음에 2번 갈게요. 자, 항상 카르스트 지형과 관련되는 문제 잘 나오죠. 카르스트는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주어졌습니다. 돌리는 석회동굴 카렌탑 카르스트라고. 카르스트 지형은 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가 다르대.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움푹파인 모양.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돌리네라고 얘기를 하죠. 가에는 돌리네가 들어가야 되고 후기에는 평지에 우뚝 솟은 나가 나타난대. 나가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중국의 구이린이 있어. 자, 바로 후기의 우뚝 솟은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돼? 그치, 탑카르스트지. 자, 카르스트 지형 중 나다라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데 다는 석회암이 발달한 수직전리를 따라 용식작용이 진전된 후에 용식되지 않은 부분이 뾰족하게 돌출된 암석지형이래. 얘를 우리는 카렌이라고 하죠. 뭐 카렌 하면은 마다가스카르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라는 땅속의 전리를 따라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지형이다. 지하수의 용식작용, 바로 얘가 뭐야? 석회동굴이 되겠네. 카르스트는 절대 빠지지 않아. 자, 그럼 가는 붉은색의 라테라이트가 나타난다. 얘들아, 우리가 토양이는 석회동굴이
사실 성대와 간대라는 게 나눠져. 이거는 아마 한국 지리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세계 지리에서는 뭐 성대와 간대까지는 나오지 않아. 그런데 이 성대가 뭘로 구분을 하는 거냐면은 기후로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대기후의 토양, 열대기후의 토양이 뭐였어? 라테라이트, 붉은색의 라테라이트, 온대는 갈색토, 냉대는 회백색의 포도주. 그게 바로 기후대로 구분하는 성대야. 그 다음에 간대가 뭐냐? 기반암, 암석의 성질로 구분을 해. 이 기반암의 성질, 바로 석회암. 석회암에서 볼수 있는 석회암 풍화토. 우리가 걔를 뭐라 그러니? 테라로사야. 테라로사는 암석으로 구분하는 거. 그리고 성대토양의 라테라이트는 기후로 구분을 하는 거야. 둘다 붉은색에 해당되지만 다르지, 성질이. 얘는 붉은색의 라테라이트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붉은색은 맞지만 테라로사.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지문 하나하나 자체가 어려운 지문이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인 개념에서 보는 건데, 이런 거 틀려버리면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라테라이트는 열대기후 지역이죠. 틀렸고. 나는 기반암의 용식작용을 받은 이후 남은 봉우리이다. 그치? 용식작용이 뭐야? 화학적 풍화잖아. 풍화작용에 의해서 녹고 남은 봉우리를 우리는 탑카르스트라고 하고, 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곳은 튀르키예 파묵갈레. 파묵갈레에 있는 것은 바로 뭐죠? 이런 계단 모양의, 바로 얘를 우리는 석회와 단구라고 얘기를 하지. 자, 라의 기반암은 석회동굴, 주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퇴적암이다.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퇴적암이 바로 뭐야? 석회암에 해당되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야 되니? 니은하고 리을 4번이 돼야 되고, 라테라이트토와 테라로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도 둘다 붉은색이지만 어때? 다른 거야, 다른 거.